야광 띠부씨라고요? 어? 야광이잖아? 와! 근데 이거 자세히 보니까 포켓몬빵이 아니잖아? 뭐지? 스키시? 레오나, 이거 어디서 났어? 저기서 팔던데? 어디 어디? 스키시 만들어드립니다! 골라 골라 스키시 골라! 우와! 신기한 스키시가 엄청 많네요! 예쁜 거 많습니다! 골라 골라 스키시 골라! 네, 신기한 거 많습니다! 재밌게 골라보세요! 오! 저 그럼 구슬 아이스크림 스키시 하나 주세요! 구슬 아이스크림 스키시? 알겠습니다! 오! 구슬 아이스크림 레인보우 스키시를 끝에부터 실링기를 이용해서 막아주고 실링기로 다 막아줬으면 오! 이 구슬 아이스크림 이거를 폼을 넣어볼게요. 구슬 아이스크림엔 이게 들어가죠? 아! 느낌 좋아! 이것부터 벌써 느낌 좋은데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지. 오! 욕심 많이 부리지 말고 넣어주고 나머지를 실링기로 닫아주기. 실링기를 사용할 땐 뜨거우니까 조심조심 주변 어른들한테 부탁해요. 그리고 실링을 한 뒤에 이 종이는 뜨거우니까 당분간 만지면 안 돼요. 10초 동안. 히, 진짜 구슬 아이스크림 같지? 진짜 귀엽다. 짠! 다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네? 2,000원입니다. 2,000원? 공짜 아니었어?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손님. 네, 여기요. 2,000원. 비싸기도 하네. 우와! 아무튼 이 구슬 아이스크림 정말 예쁘고 재밌다. 느낌도 좋아. 저도요, 저도. 네, 뭘로 드릴까요, 손님? 저는 이 바나나 우유로 주세요. 아, 이거요? 바나나 우유 말씀이십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바나나 우유를 실링기로 실링해주고 이 노란색 슬라임을 넣을게요. 우와, 이 정도 넣으면 될까? 슬라임을 넣어줍니다. 실링기로 막아주면 완성! 우와, 느낌 좋다. 짠! 느낌 좋은 바나나 우유 완성되었습니다. 와, 재밌겠다. 한번 만져볼게요. 2,000원입니다, 손님. 아이, 참 되게 깐깐하게 구네. 여기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님. 우와, 느낌 진짜 좋아. 진짜 재밌다. 캐캐캐. 우와, 진짜 슬라임이다. 우와, 진짜 바나나 우유 같아. 캐캐캐. 근데요, 저기 스키시 만들기 체험은 뭐예요? 아, 저거요? 저거는 스키시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체험권이에요. 우와. 오, 재밌겠다. 캐캐캐. 3,000원 내시면 두 개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아, 나는 2,000원밖에 안 남았는데 3,000원이 되려면 1,000원이 더 있어야 하는데. 설아, 누나, 나한테 1,000원이 있어. 캐캐캐. 두 개 만들 수 있으니까 하나씩 만들면 되겠네요. 그럴까? 그래, 누나. 헤헤헤. 그럼 여기 3,000원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두 개 스키시 골라서 사용하시면 돼요. 안에 재료는 마음껏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설아, 누나, 우리 서로 만들어주기 하자. 만들어주기? 어, 만들어서 선물해주기. 캐캐캐. 어, 그러자. 뭘 고르지? 나는 이 딸기 우유를 만들게. 예쁘겠다. 나는 누나 이 스타벅스처럼 생긴 음료수 만들게. 캐캐캐. 그래, 만들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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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먼저 실링기로 가장자리를 잘 막아주고. 와, 딸기잼 같은 슬라임이다. 와, 느낌 진짜 좋아. 진짜 딸기잼 같아. 냄새는 안 나는데. 이거를 밑에 넣어주고 딸기 시럽 들어갑니다. 그 다음 위에 스노우 가루를 뿌려서 우유인 척을 해줍니다. 이제 실링기로 막아줄 거예요. 짜잔! 딸기 우유 완성! 신기하다! 우와! 아이스 커피처럼 넣어주기. 캐캐캐! 잘 들어가라. 캐캐캐! 캐캐캐! 진짜 같다. 우와! 나도 쟤네들 만들고 있는 사이에 하나 만들어야지. 슥슥! 과일 요거트도 만들고
딸기 시럽 슬라임을 넣어준 뒤 과일 넣어주기. 우와 진짜 과일 같아. 다 들어가라. 이건 핫바야 핫바. 신기하지? 실링기로 잘 막아주고 핫바는 오렌지 색깔의 스펀지를 넣어줍니다. 오, 이 스펀지 봐봐 느낌 좋다. 핫바야 핫바 귀여워. 짠 완성. 그런 다음 누나 여기 스티커로 꾸밀 수도 있어. 키키키 저라 누나 스티커를 여기다가 붙이고 그 옆에 바로 내 스티커를 붙이면 깨깨깨 우리는 친하다. 아, 나는 조금 떨어져서 붙일게. 스티커 자체도 폭신폭신해서 더 느낌 좋아 깨깨깨. 오 완성 깨깨깨. 나도 완성했어. 나도 완성. 설아 누나 이건 나의 마음이야. 받아줘 깨깨깨. 리오나 고마워. 자 여기. 나는 이 스키시를 평생 간직할 거고 갑으로 대대손손 물려줄 거야 캐캐캐. 그렇게까지. 야 오미키 박세인 왜 또 화났어? 너가 수제 스키시 가게 열었다며? 왜 나한테 말 안 해? 나도 하고 싶은데. 그래 너도 하면 되지 뭐 해. 박세인 뭔가 또 진상 손님인 것 같은데. 재밌겠잖아? 자 여기 스키시 재밌는 거 많으니까 골라보세요. 골라 골라 스키시 골라. 여기 예쁜 거 많잖아. 그럼 나는 이 마카롱 해야지. 너무 예뻐. 아 마카롱 예쁘죠. 잠시만 기다리시면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손님. 빨리 만들어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나 바쁜 사람이야. 바빠? 이제 뭐 하는데? 오비키 집에 왔으니까 오비키 괴롭히기. 뭐야 그게. 근데 왜 넌 나 맨날 나만 괴롭히냐? 왜냐하면 너가 제일 잘 받아주니까. 뭐야 받아주지 말아야 되네. 그건 안 돼. 알겠어 알겠어. 자 보세요. 실링에 마카롱 다 해줬으면 이 안에 민트 볼을 넣어주고. 오, 잘 들어간다. 실링기로 닫아줍니다. 완성. 다 만들었다. 하, 신나잖아. 잠깐 왜 왜요 왜? 2,000원입니다. 뭐라고? 이거 사기꾼 아니야? 원가 200원도 안 할 것 같다가. 원가로 따지시면 안 됩니다 손님. 제가 만들어 드리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거 되게 비싸네. 그냥 슉슉 만들면 되는 것 같다가. 여기요. 네 재밌게 노세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게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하, 느낌 좋잖아. 이거 만지는 기분이 너무 좋아. 너무 재밌잖아. 마카롱 민트 마카롱 민초파인 사람. 아 이제 영업 끝났으니까 가게 닫고 정리하고 집에 가야지. 저기요 이거 환불할래요. 왜요? 갑자기요? 잘 노는 것 같던데. 아니 나 10번도 안 맞았으니까 환불해도 되잖아? 근데 이건 10번이고 5번이고 스키시가 만져줬으면 쓴 거지. 환불 안 돼요. 무슨 소리? 10번도 안 만졌는데 환불 안 해주면 신고합니다. 아우 진짜 이런 진상도 없네. 그러면 50%만 환불해드릴게요. 자 1,000원 받고 집에 가세요. 어잉 여기 터졌네. 터졌어. 어디야 어디 어디 어디. 내가 그냥 터진 거 이거 1,000원에 살게. 어때 공평하지? 아니 아니 어디가 터졌냐고 보여줘야지. 왜 안 보여주나? 나 원창? 나는 간다. 뭐야 저 진상 손님 마지막에 기분 안 좋네. 그래도 오늘 잘 만들고 잘 팔았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수제 스키시 만들기 오비키 괴롭히기 대성공.